참 좋은 교회입니다. 은혜 있는 교회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요. 성령의 능력이 있고요. 예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 그래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능력은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영국에 갔더니 엘리자베스 여왕, 그분이 참모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이 한 권의 성경책하고 영국하고 안 바꿀 거라고. 그러니까 성경책이 더 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참모들이 얘기했대요. 영국은 전 세계에 해 떨어지지 않는 나라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캐나다 갔는데 그것도 영국 거였고요. 얼마 전에 중국 갔더니 중국도 대다수 청도, 뭐 홍콩 얘기할 것 없이 다 영국 거였죠. 근데 전 세계 해 떨어지 않는 나라인데 어떻게 한 권의 성경책하고 안 바꿀 거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오늘 영국이 이렇게 부강하게 된 것은 바로 한 권의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오늘 영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 권의 성경보다는 영국보다는 한 권의 성경책이 더 귀한 거라고 말했대요.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면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그가 나이 83살 적에 신문기자들이 찾아갔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세계에서 1등 가는 백화점 왕이 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가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12살 적에 2불 50센트 2,500원 주고 성경, 빨간 성경 한 권을 샀는데 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나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일대학교 총장이었던 W.L. 폴프 박사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많이 세워놔도 만약에 성경이 없는 대학은 이 세상의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얘기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에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돌무더기로 쳐 죽일 때 일선에서 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준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자 말자 하늘문이 열려요. 오늘 의정부 순복음교회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태양빛보다 수천 대나 밝은 빛이 그 영혼 속에 비춰옵니다. 이 빛이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사울은 그 빛 앞에 거꾸로 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캄캄함이 가득한 이 땅에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처럼 오늘 이 가운데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빛이 여러분을 비치기만 하면 사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꾸러져서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뭐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누구요? 예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브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거꾸러져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종에게 환상이 임했어요. 내가 사울에게 안수해 줘라. 안 된다고요?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를 돌무리로 쳐 죽일 때도 가표를 던졌고 지금도 로마에서 준 권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있다가 오는 까닭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사람을 들어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를 왜 택했어요? 여러분과 나를 택한 것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를 불러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종에 가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더니 성령으로 사울이 충만하게 됐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권능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이 아니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바꿔졌어요. 그리고 그는 꺼지지 않는 소원이 있어요.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10년 동안을 감옥 생활하면서 그는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꺼지지 않는 소원이 로마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거로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가요.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16절과 17절에 왜 로마서를 기록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콘스탄틴 황제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나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빛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큰 화가 미칠 것 같아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듣고 로마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 시대가 가기 전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길은 어디로만 열려요? 로마로만 열렸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의정부에 복음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위대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길은 로마로만 열리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이 영국으로 건너가지요. 그리고 영국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국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그렇지요. 리빙스턴은 28살 때 아프리카로 갔어요.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는 23살에 맨발을 신고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중국에서 묻히게 되면서 중국은 지금 현재 13억 인구 가운데 1억만 명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케리는 32살에 인도로 건너갔어요. 10억을 살리려고.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에 왔어요. 1866년 대동강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는 이 나라에 성경이 없다고 해서 가지고 왔다고만 던졌잖아요. 심양에 가면 로스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와서 한국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복음을 영국이 전 세계에 증가하니까 영국은 해떨어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60년 네오 프라리를 타고 147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갔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보스턴에 가보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이 청교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1662년 추수 농사를 지어서 추수감사절,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뉴폰뉴스라는 데 제가 집회하러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모세 오경을 가지고 미국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통령 취임식 때 먼저 성경을 앞에 놓고 대통령이 손을 얹고 그리고 목사님이 축복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다스리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미국은 세계 가장 짧은 역사인데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정부가 복음화되기만 하면, 의정부가 복음화되기만 하면 이 의정부가 1등 시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의 1885년 4월 5일 인천 앞바다에 비스비스 배 한 척이 고동을 울리면서 들어와요. 근데 여기에 까만 양복을 입은 두 청년이 배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한국 땅에 입을 맞추고 울었어요. 울었어요.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언더우드고 한 사람은 아펜셀러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인천 내리감리교회 가서 그분들이 와서 개척하고 그게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보면서 이들의 복음에 씨를 뿌려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연세대학교가 세워지고 이화대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신학교가 세워지고 지금은 4만 5천 개 교회에 1300만 크리스찬이 되고 전 세계 2만 3천 명이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에는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맺었어요. 일본 사람들하고 말이죠. 그리고 1909년 우리나라 임금님의 옥새를 일본 놈들에게 남겨주고 1910년 한일 합방을 이루면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겼어요. 그리고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겼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버드대학교의 박은호 교수님이 책도 썼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를 뺏겼냐고 그러니까 세 가지 원인 때문에 나라를 뺏기게 됐대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난 아까 예배 마치고 성가대 나려온 우리 강 의원님하고도 이 얘기했다가 올라왔어요. 우리나라가 왜 나라 뺏겼어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대요. 박은호 교수님이 연구했어요. 그랬는데 첫째는 뭐 때문이냐? 쇄국 정치 때문에. 그렇지요? 영국과 불란서, 독일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개방 정책을 했죠. 맞지요? 일본은 명치유신을 하고 중국은 문화혁명을 일으키고. 그런데 우리나라 임금님들은 폐쇄정치, 쇄국정치. 그래서 다른 사람 문화를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것만 지키려고 그것이 좋은 것 같았지만은 그래서 어려워지면 중국 찾아가고 어려워지면 불란서 찾아가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나라 뺏기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번에도 IMF 그 다음에 이 FDI를 이 협정을 맺는 걸 보면서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FDI를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나라 거 자유롭게 갖다 많이 팔고 또 그 사람들 거 가져오면 우리가 안 사면 될 거 아니야. 옛날에 이상재 물산 장려 운동했던 분처럼 미국 고기 안만 와도 안 사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까짓거 우리 국민들의 정신만 바르면 우리 거는 팔고 갖다 안 쓰면 되는 거야. 먹으라고 해도 안 먹는데 어떡할 거야? 타라고 해도 안 타는데 어떡할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애국자들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일날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좀 수준급으로 인사 좀 해보세요. 경천 애인이 됩시다. 무슨 뜻인지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복음 통일을 이루십시다. 민족 복음화를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루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에게 나라 뺏겼나? 보니까 관료 집단들의 부패 때문에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동학난이 일어났지 않았어요? 농민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뭐해? 관료들이 와서 다 뺏어가니까 동학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공무원들 오셨으면 정직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깨끗한 민족 되기를 원해요. 그래요. 선진국이 뭐예요? 정직한 나라, 깨끗한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대한민국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 때문에 나라 뺏겼어요? 당파 싸움 때문에. 소론, 노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파 싸움하다가 나라 뺏기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국민들 간의 갈등, 정치인들의 갈등, 남북한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을 어둡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민족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파 싸움, 국회의원들, 여당과 야당, 국회에서 모여서 대한민국이 잘 되는 일을 위해서 하루에 12번을 밤을 새우더라도 그거 잘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미국 가니까요, 한국 국회의원들은 왜 싸움을 잘하냐고. 알리보돔 더 센 것 같다는 거야. 국회의사당도 깨부치고 그건 누가 돈 내로 센 돈 세웠는데 질문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대한민국 국회가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그 어려울 때 나라 살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누구요? 제가 지난번에 뉴욕에 가서 도시의 천사상 받으러 NYT 대학에서 전 세계 한 사람에게 주는, 전도자에게 주는 천사상 받으러 오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콜롬비아 대학 앞에, 거기 가보니까 한국에 1912년도에 우리나라 문화재로 돼 있어요. 세운 교회당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주보를 여기 갖고 왔거든요. 이게 뉴욕 한인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왜 세웠나? 나라 찾으려고, 민족을 살리려고 예배당 먼저 세웠어요. 근데요, 여기에 이 교회가 1912년 21년도에 이게 설립한 날짜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를 세우면서 건축위원장은 누가 맡았냐면은 조병옥 박사님이 맡았고요. 이 멤버들이 대개 어떤 사람이었나 하고 여기 사진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진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려고, 여기에 서재필 박사,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 33인 중에 있던 분들이죠. 우남 이승만 박사 아시나요? 수준급이네요. 그래요. 워싱턴에서 석사학위를 바치고 하버드 대학에 공부하고 프린스톤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았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박사님 대통령 이승만 박사.
그분이 여기 교회 멤버였고요. 그리고 김마리아 3.1운동 때 대한민국 만세 불렀던 분들 말이죠. 그리고 조병옥 박사, 오천석 박사, 정일영 외무부 장관, 이용설 박사, 김한란 박사 혹시 아시나요? 네? 이분이 거기에 청년회장을 했어요. 이분이 한국의 이화대학교 초대 총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임창령 유엔대사, 유병규 한승일. 근데 피아노가 있길래 내가 한번 쳤더니요. 목사님이, 장로님, 근데 구닥다리야. 아주 옛날 거 구닥다리인데 그 장로님 만지지 말고 귀한 거야. 왜요? 그랬더니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안익태씨라고 혹시 아시나? 아시네. 훌륭한 분들이요. 그래요. 안익태 선생님이 그의 피아노를 가지고 동해물과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를 만들었던 피아노예요. 바로 그런 자리. 나는 거기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주일 설교해달라는데 못해줬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의 선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라 찾기 운동을 했잖아요. 안준근 박사는 지금 100년 전에 그 이등박문 쏴 죽이지 않았어요. 상해에서. 그렇게 애국 애족의 사람들이 나라 찾기에 애썼기 때문에 1845년 8월 초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왔어요. 히로시마에 비라가 뿌려졌다고 얘기했지요. 근데 히로시마 34만 시민들에게 빨리 히로시마를 떠나든지, 8월 초에 이 도시를 떠나든지, 아니면 천황에게 가서 두 손을 반짝 들고 항복하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격률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으면 격률이 여기면 안 돼요. 근데 8월 초에 인류 역사에 가장 무서운 핵무기가 그곳 도시에 쏟아지면서, 그렇지요, 34만 인구 가운데 20만 명이 즉사를 해요. 직경 2.4km 이내에는 물체가 흔적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해 8월 15일 그렇게 그리던 대한민국의 광복의 날이 온 줄로 믿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 얼마나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도왔어요. 근데 문제가 또 생겼죠. 북한에서 김일성이라는 사람, 우리나라 고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이렇게 세우면서 정치적으로 이념 간의 갈등, 사상이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북한이 갈라지지요. 1950년 6월 25일 이 날을 영원히 잊으면 안 돼요. 1953년 7월 27일 이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평양에 가면 관공서에 있는 차들이 나오는데 그 타면서 볼게 앞머리에 차량 번호가 727로 시작이 돼요. 그 사람들은 어느 한 날도 7월 27일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을 적화 통일하자는 거예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다면 적화 통일입니다. 단 변한 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느 한 날도 60년 동안 무기를 만드는데 핵무기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그 많은 물자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원조를 해주고서 햇볕을 비치면 요 옷을 벗을 줄 알았더니 30억 불인가 갖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 국민들은 굶어 죽고 거기선 핵무기 만들어 놓고 내가 지난번에 갔을 때 그게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봤지요. 어디다 쓸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민족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역사를. 남북한이 갈라진 채 지금 6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아직도 우리는 분단된 조국을 가지고 어느 한 날 400만 명의 젊은이들이 6.25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겨나고요. 저는 그때 피난민으로 내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 우리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애국 애족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냐고요? 그래서 33인 가운데 절반이 넘 되는 사람들이 목사 장로님들이었지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처음 열리는 날이에요. 헌법 만들고 그래서 재헌국회가 열리면서 고이승만 대통령께서 의장님으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을 엽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 이루었다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요. 이승만 박사는 정말 애국 애족의 사람이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주일날이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외국 사람이지요? 누구지요? 네, 그래요. 외국 사람. 그분을 찾아갔대요. 이승만 박사하고 살면서 프란체스 역하 여사에게 어떤 기억에 추억에 남는 게 하나 있냐고. 그랬더니 밤 2시에 우리 파파가 난방이 없는 마루방에 앉아서 두 눈물을 콩알같이 쏟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한 번만 더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울던 그 추억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추억이었다고 이승만 박사하고 프란체스 여사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느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애국의 사람이요.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등단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이헌영 의원님 처음으로 당선돼서 이제 개헌을 하면서 그분이 목사님이셨거든요.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이헌영 의원님 기도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 이 의회를 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그렇게 되는 날이 또 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원은 의원이 일어나더니 이런 기도를 했어요. 국회의사록에서 이걸 내가 차출해왔는데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어 하나님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게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역사적인 환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에게 앞에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북한의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했던 나라인데 어쩌면 국회의사당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다시 손을 잡아야 되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라를 바르게 인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성정 의원님이 그런 의원님 되시면 좋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정말 지도자들이 구름대같이 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여기에 조병옥 박사님을 위시한
이승만 박사, 우남 이승만 박사, 서재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런 분들이 뉴욕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통일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게도 말씀드린 것처럼 6.25라는 전쟁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유엔군이 한국에 와서 5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왜 그들은 이 나라에 와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려고. 1960년 6월 25일 날 그날은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새벽 4시에 저 북한, 소련, 인민군, 중공군들이 인해 전술을 가지고 우리를 쳐내려고. 저는 피난길에 오르면서 많은 사선을 그렇게 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과 비전의 사람 소금장로, 그는 누구인가를 여기에 기록한 책이 지금 23번째 찍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6.25 시대를 한 인간이 하나님 없이 넘어왔다가. 그랬죠.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어요. 우리나라는 6월 25일 날이 일요일인데 미국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트루만 대통령이 그때 별장에서 휴가하면서 책을 하나 읽었어요. 무슨 책을 읽었나 하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걸 보니까 이 트루만 대통령이 읽은 책이 전쟁 역사를 읽는 내려가는데 이 전쟁 역사라는 게 초기에 막지 않으면 확전이 되면 이 전쟁은 3차 전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읽다가 그가 한국 대통령이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고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어요. 언제 의원총회 해가지고 될 일이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한국을 도와야 돼. 한국은 우리 우방이고 여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가 많은 나라야. 한국을 도와야지. 그리고 오키나와에 전문을 보냅니다. 한국전에 참전하라고. B-29가 일어나서 융단 폭격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경주 옆에 있는 한강만 교회 가서 전도 집회하는데 거기 있는 장로님들이 그러더라고. 이 낙동강이 피로 물들고 한강만 전투가 최후의 전투인데 이 전투 가는 기간 동안에 우리 군인들, 인민군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산더미처럼 쌓였대.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부산이 함락되면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처럼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부산 임시정부에서 신령한 주의 종들을 부산 임시정부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는 일어날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B-29가 융단 일어나서 융단 폭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6월과 7월이 무슨 날이에요? 장마철이에요. 우기철. 1년에 비가 얼마 오는데요? 공부 좀 해. 응? 1년에 우리나라 우기가 1300mm가 와요. 근데 이 장마철 기간 동안에 절반 이상이 그때 다 쏟아지거든. 그러니까 B-29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되는데 우기철 때문에 이륙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해서 이 우기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국가,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저기압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B-29가 이륙해서 융단 폭격을 하면서 북한을 몰아내기 시작을 하고. 아시죠? 인천에 가면 존 맥아더 장군, 지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맥아더 장군 말이에요. 제가 웨스트포인트 미군 육군 사관학교에 갔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에 존 맥아더 장군 동상이 있어요. 인천에 가면 거기도 동상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다에서 육지로 작전을 펴서 성공하는 것은 5%밖에 안 돼요. 노르만디 상륙작전 때 유일하게 성공했고 그러나 그 성공이 만약에 못 미치면 우리 대한민국이 허리를 찔려버리면은 이 공산당들에게 나라를 뺏긴다고 생각하면서 맥아더 장군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는 지혜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밤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폈어요. 복음을 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을 붙들어준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9월 28일 하면서 두만강까지 몰아내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련과 미국이 38선을 그을 때까지 3년 동안 우리는 그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고 아직도 분단된 조국을 가지고 저는 평생 소원이 평양에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에 가면 만수대라는 데가 있어요.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가 뭐던 데인지 아세요? 장대현 교회가 있던 자리예요. 1903년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7천원을 가지고 예배당을 먼저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1907년 인천, 이 평양에 성령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이 불이 임했던 바로 그 자리인데 김일성이가 정권 잡으면서 교회당 다 불살라버리고 거기에다 27m짜리 김일성 동상 세워놓고 마을마다 2만 9천 개의 김일성일 동상을 세워놓고 적화통일의 꿈을 꾸고 부자 간에 요새는 3부제가 어떻게 되는 거요? 3대째 세습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어찌한지 적화통일을 하려고 그들은 하루도 변함없이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1907년 임하였던 그 성령의 불이 평양에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평양이 복음 통일되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해달라고 저는 평양에 신학교 세워달라고 기도했고 예배당들 복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기 가서 신학교 기공식에 하면서 그게 평양 신학교에 돌비에 보면은 소금장로 김숭이가 있더래요. 서산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평양 갔다 와서 소금장로 평양에 가도 유명하더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 통일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어느 한날도 마음 편할 날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복음 통일되는 날도 신속히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어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어요. 대한민국의 6.25 때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 GNP 50%는 나라예요. 북한에는 57% 하던 나라고요. 우리보다는 잘 살았어요.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그랬는지. 가장 못 사는 대한민국이었는데 기억나시죠? 19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 그때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한 분 나왔는데 그분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좋게 평가합니다. 그분은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구미에서 그분이 내가 왜 좋아하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구미에 집회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 생가가 있는데 그 내려다 보면 합동초 교회가 있어. 이게 누가 이렇게 좋은 걸 지었냐고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헌금해서 지었대. 거기에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대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 양반이 음악 선생이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런 노래 있었죠. 새마을 노래. 그게 박정희 작사 작곡이야. 어? 그거 아시죠? 그는 꿈이 있는 사람이요. 우리도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대통령이 돼서 세계 두 번째 가난한 나라였는데 뭐 우리나라가 농업국가였지 지하자원 하나 안 나는 나라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무것도 안 나.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한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우리 민족을 배고프지 않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한테 3천만 불 얻으러 갔지 않아요? 그때 케네디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세아존에서 군부 세력들이 자꾸 일어나서 정치한다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제네랄 박 군복 입고 군대로 가. 정권은 민간에게 이양하고 군대로 가라고. 그럼 내쫓았어. 들어도 못 갔어.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분단된 조국을 가지고 있는 독일을 찾아갔어요. 독일. 그때 저와 함께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중앙대학교 교수님으로 있던 백영음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독일에 유학 가가지고 경제학 박사님이 되셨어. 독일 공부해서 최초의. 그래서 중앙대학교 교수하고 있을 때 군대 안 갔다 왔다고 그래서 군대 논산훈련소에 군대 갔는데 하루는 안교부에서 잡으러 왔다고 그래서 나가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찾는다고 그래서 올라왔대요.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그 까만 안경 쓰잖아요. 그러고선 백영문 교수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 이제 내가 독일에 갈 텐데 통역관도 있어야 되잖아요. 말이 통해지려면. 그러니까 백 교수가 나를 도와서 독일에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잖아요. 그래서 돈 3천만 불 얻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독일 수상이 너희 나라에서 그럼 지급 보증할 거는 있냐고. 그러니까 세계 두 번째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에 6.25 전쟁 후에 누가 지급 보증 어느 은행에서 해줘? 홍콩은행 가니까 아무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백영음 교수 보고 하는 말이 너 여기 앉아가지고 3,000불 얻으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자기 스승님들 평소에 같이 지내던 장관들 거기에서 밤마다 출근 시간마다 대문에 앉아가지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대한민국 한 번만 도와달라고, 대한민국 한번 도와달라고 보름 동안을 우니까 어느 날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래더래. 너희 나라에 인력 자원은 있냐고. 얼마나 많어 그때 인력 자원은 얼마든지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생들 7,000명을 광부로 7,700명을 보내고 간호사들 10,000명 독일에 간호사가 모자라니까 그 사람을 보내라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 보고 얘기하니까 당장 보내라고. 그래서 그걸 보내가지고 얼마나 얻어온 거니 돈 3천만 불 얻어왔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성깔이 급한 사람이요. 너 이거 가지고 수출해야 되는데 미국 백화점에 가서 우리나라에 팔라먹을 수 있는 건 다 더듬어가지고 찾아갖고 들어오라고. 그거 못해오면 월급 안 죽었다고. 그래서 들어왔더니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대요. 미국의 백화점에 가니까 한국 물건 중에 팔라먹을 만한 게 없어. 만드는 것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까만 사람들이 그 한국 동양 여자들의 까만 그 가발 그게 그렇게 잘 팔리더래. 그 다음에 쥐꼬리 있잖아. 쥐꼬리 쥐여 목도리 그런 거가 잘 팔리더래. 그래서 대통령한테 와서 보고했대요. 가발, 꼬치꼬리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성깔이 되게 급한 사람이래. 그 다음 날로 당장 전 국민에게 단발령 내리라고.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머리 잘라가지고 땡땡이 장사 아저씨들 오면은 거기다가 엿하고 바꿔먹고 그리고 경남지사 보고 쥐어 4만 마리 잡아오라고. 전라도지사 보고 4만 마리 잡아오라고. 경기도지사 4만 마리 잡아오고 충청도지사는 너희 쬐꼬마니까 2만 5천 마리 잡아오라고. 안 잡으면 월급 안 준다고. 그랬는데 딴 사람 다 잡아왔는데 충청도지사는 2만 5천 마리 못 잡아와가지고 목 잘렸잖아 그때. 응?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1963년 10월 31일 이날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대한민국 수출의 날인데요. 대한민국 수출의 날. 2분은 10분, 10분까지.
아까 5분 내에 또 끝내라고 그래서 아까는 잘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지가 흥분해서 그래요. 절제 은사가 없어. 내가 만약에 그렇게 절제 잘하고 그러면 내가 박종선 목사님 보면 더 큰 목회할지도 모르지.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어요. 왜 도왔는지 아세요? 1963년 10월 30일이 수출의 날인데 우리나라 그거 팔았지 않아요? 오점도 팔았어요. 뭐 팔 게 없으니까 은행 납 이파리 나무질 잘라가지고 이파리도 팔았고요. 응? 그리고 유일하게 천우사에서 만든 그 요요 뭐 렌트에 요거 반짝반짝 하는 거 그따위들 만들어서 1963년 10월 31일 날이 대한민국 수출의 날인데 수출의 날인데 이날 우리나라 최초로 1억 불을 수출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축복하기 시작했나 하고 보니까 한국에는 13,000개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이 300만 명이 넘게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영적으로 잘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왔어요. 아시죠? 아시죠? 여러분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8개월 동안 월남전이 터졌어요. 월남전. 대한민국 젊은 군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목숨을 담보해가지고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그분들이 돈 벌어다가 처자들 먹여 살렸어요. 우리나라가 조금 살게 되면서 여러분 또 한 사람의 뜨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970년대 우리나라의 중동에서 유로머니가 나왔지요. 그렇지요? 기름이 터졌어.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정주영 할아버지 현대건설 그리고 그때 뜬 사나이가 이명박 대통령 장로님. 이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수로를 만듭니다. 중동에 고속도로를 뚫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여기 가서 일하면서 대한민국은 1970년 드디어 천불시대가 온 줄로 믿습니다. 이때 최초로 84사람의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88올림픽을 했어요. 감사하지요. 2002년 월드컵을 했어요. 세계 몇 강이 됐어요? 4강 안에 들었어요. 그때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될 때가 언제였냐면은 88올림픽 때 2002년 월드컵 때 이때는 여당도 야당도 없어. 진보도 보수도 없어. 그래서 한데 모여서 아 대한민국 하면은 저 지구 끝이 울렸다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도왔어요. 그래서 세계 1등 기업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소니를 누르고 세계 1등 기업이 됐어요. 여러분 현대조선 그래서 이 조선이 철강이 그러면서 세계 1등 기업들이 나오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되느냐? 순복음교회가 세계 1등 됐어요. 순복음교회가 1등 됐는데 의정부 순복음교회가 1등 되길 원해요. 1등 되길 원해요. 그리고 1등 되니까 1등 기업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현대제철 얼마 전에 박태준 씨 돌아가셨죠? 현대 현대자동차가 세계 4등 오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1921년 10월 31일 여러분 숙제 하나 내드릴게. 제가 대학교 부총장인데 숙제 안 내리면 또 그때 직업 발동이 돼서 작년 수출 얼마 했어? 63년도 1억 불 했고 작년 말에 수출 얼마 했어요? 좀 공부해. 1조 억 불을 한 거예요. 1조 억 불. 삼성전자가 200조를 팔고 20조 순이익을 내는 회사가 되고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는 말은 참말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작년 11월 12일 나는 잊을 수 없는 날이지요.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열릴 때 의장님이 되셨어. 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이제 우리는 4만 5천 교회가 되고 1300만 크리스찬이 되고 2만 3천 명이 선교사를 보내니까 작년 말 대한민국 GNP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얼마 했어? 얼마야 GNP? 공부 좀 해. 2만 불 했어. 2만 불. 그러면 우리나라 숙제 내줄게.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 3만 명 내보내면 우리나라 GNP가 얼마가 될까요? 인전은 통하네. 그래 3만 불 되지 않겠어. 만 명 보낼 때 만 불, 2만 명 보낼 때 2만 불, 3만 명 보내면 3만 불, 5만 명 보내면 할렐루야. 이때 박수 한번 치는 거요. 대한민국 장하다. 대한이요. 선교자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요. 미국이 선교사 제일 많이 1등 국가니까 세계 1등 하는데 어느 날 대한민국이 선교사 1등으로 보내는 날이 오면 대한민국은 세계 1등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럼 이제 10분이니까 북한은 어떻게 됐다는 거냐. 북한은 뭐 긴 얘기 할 수가 없고요. 평균 수명이 우리 대한민국은 몇 살이죠? 공부 좀 해. 81살이야. 북한은 몇 살이죠? 네? 63살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북한 좋아하면 가. 그러면 18년은 미리 죽을 테니까 안심하시오. 대한민국 청년들의 키가 얼마요? 공부 좀 해. 군인들 뽑아. 얼마나 잘 살아. 잘. 어이구 대한민국 군인들 지금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우리는 못 먹어가지고 6.25 때 못 자랐지만은 야 1m75가 다 넘어 평균 키가. 근데요 북한은 군인들의 평균 키가 얼마? 어? 1m60, 1m63이래. 그래. 그러니까 10몇 센치가 18cm인가 작으니까 난쟁이야 난쟁이. 못 먹으니까. 여러분 북한 좋아하면 가시라니까.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강성정 의원님이 혹시 대통령 되시거든 간대는 사람 다 보내. 그 대신 가는데 조건부야. 단수 여권이야. 가기만 하는데 오진 못하는 여권을 내주는 거야. 간단해. 좋다면 가라 이거야. 조문단도 보내주고 다 보낼 거야. 근데 요거는 뭐야. 조건부 단수 여권. 가기만 하고 오진 못하는 거. 나는 그거보다 먼저 우리 민족이 영혼이 잘됨 같이 이제 우리 국력이 강해지고 남북 통일이 되고 복음 통일되고 전쟁 저 사람은 해서 전쟁해서 통일하려고 그랬지만 그래서 저 재작년에 지뢰 보내가지고 해군들 훈련받으러 갔는데 47사람 죽었어. 천안함 반동강 나고 연평도에 총 보내가지고 장사포 쏴가지고 말이지. 그러나 제가 하나 믿는 거는 복음이 능력이요. 복음이 능력이요. 이 복음이 북한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북한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복음 통일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소금장로 김수웅 그는 누구예요? 피난민 가장 몰랐는 사람.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는 소금장로가 되고요. 세계 전도 1등 하는 사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여기에 담았어요. 혹시 이거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길이요. 저 이거 팔아서 1전짜리 하나도 나는 한 가지가. 이거 파는 이익금은 두란노에서 10% 인지세 주는 걸 포함해서 100% 훈련센터 세워서 인도에 10억, 중국에 10억, 그리고 모슬렘권에 13억에 있는 실업인들 데려다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비즈니스 가방을 들려서 돈 버는 걸 기술을 배워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서 세계 월드 선교를 해야지. 거기에 쓰여지는데 200억이 필요해요. 제가 땅은 만평 내놨지 않아요? 그것도 100억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게 보내 내가 오면서 사무국에서 얼마 받아야 되냐고 그래서 이건 내가 보내지도 않고 우리 실업인에서 보내는데 한 만 원만 받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제가 로얄티 받는 거를 안 받을 테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걸 책을